아파. 오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뻐해주지 못해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. 본부장님이 결혼한다 극하두나? 내도 울고 싶다 재훈아. 아, 미치겠다 정말. 어쩌면 좋냐? 좀 내 진이야. 우리 아빠 내가 공부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잖아.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땡땡이만 치면 어떡해. 너 이번에 또 걸리면 삭발이라며. 그거야 가발 쓰면 되지만 집에서 쫓겨날까봐 그러지. 얘 쫓겨나면 너하고 내가 골치잖아. 내 말이. 나 쫓겨나면 안 지워줄 거야? 나도 요새 엄마가 벼르고 있거든. 10시 땡 하면 집에 들어가야죠. 그럼 10시냐? 난 9시네. 니네들 진짜 의리 없이 이럴 거야? 진이야 너 자꾸 아빠 속이지만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? 어떡해. 사랑하는 아빠 전화 받으세요. 아잉 아빠 얼른요. 진이 어디냐? 진이가 아빠 전화 온 거잖아요. 아버지 뭐야? 사랑하는 아빠 전화 받으세요. 아잉 아빠 얼른요. 이제 바꿔놓겨. 어제 아버지 휴대폰 새로 샀다고 소문 나버리더니 했나봐요. 사랑하는 아빠 왜 안 오고 전화요? 아빠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. 거기가 어딘데? 아이 얘가 여긴 뭐 한다고 오라는겨? 저 혹시 저 불량배들한테 끌려온 게 아닐까요? 뭐야? 이런 진이 어디냐? 찾아봐라 얼른. 아니 아버지 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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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진이 아니여? 예? 맞아요 아버지. 저놈 저기서 뭐 하는겨? 저놈 얼른 끌고 와. 잘하는데 왜요? 얼른 끌고 오지 못해. 예. 저놈의 자식 저거 뭐하는 게 저거. 저진이 나 얼른 내려오지 못해. 놀러 와봐. 야 서진이 그만 진짜 그만 진짜. 야 서진이 너 안 서? 놀러 와. 아이고 당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죠? 결국 당신이 민혁이를 내보내는 건가? 본인이 원한 거예요. 민혁이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? 차대리하고 결혼하겠다잖아요. 이제 두 아이 떼놓기 힘들어요 여보. 애들 좀 내려오라 그래. 왜요? 할 말이 있어. 알았어요. 앉아라. 아빠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까. 민혁이 너 차대리와 결혼해라. 감사합니다 아버지. 대신 조건이 있다.